여러분, 이제 좀 여름철이고 더워지면 솔직히 화장하기도 귀찮은 그런 날들 많잖아요. 게다가 오늘은 비가 와요. 정말 화장하기 귀찮은 날 아주 퀵하고 간단하게 슈슈슈 끝내고 갈수 있으면서도 예쁜 메이크업. 그리고 오늘 제가 여름철 열감 달아오른 피부 쿨링하고 진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스킨케어들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메이크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Get ready with me 처음부터 메이크업 시작하는 거왜 이렇게 오랜만에 찍은 것 같지? 지금 넘버즈인 시카 갈아 만든 초록 패드 요거 붙이고 있었고요. 머리 말리는 동안 이게 시카 성분을 그대로 갈아 넣어서 만든 패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패드 색깔이 쌈무처럼 초록색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정말 여름철에 굉장히 굉장히 즐겨 쓰는 제품 토니모리 어성초 시카 퀵카밍 미스트 세럼인데요. 제가 요 영상 작년에 여름철 진정 제품 추천드리는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미스트인데 보세요. 제가 찐으로 지금 거의 다 사용한 한 통 더 구비해놓고 있는 저의 찐 애정템 이 어성초 미스트입니다. 분사가 굉장히 안개처럼 되고 제가 어성초랑 좀 잘 맞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피부가 즉각적으로 쿨링되고 진정되는 느낌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이거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화끈화끈 달아올랐을 때 이렇게 뿌려주면 좋다고 그때는 정말 광고 없는 찐 제 애정템으로 리뷰를 했었는데 오늘은 토니모리에서 광고를 붙여주셔가지고 광고로도 보여드리게 되는 제품. 근데 이 토니모리 어성초 라인들 정말 사랑해서 찐으로 자신있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이 토니모리 같은 어성초 라인에서 이 시카 쿨링 수분 크림 보여드릴게요. 토니모리 어성초 시카 쿨링 수분 크림. 이 제품이 일명 눈꽃 수분 크림이라고 해가지고 쿨링 진정에 효과가 있는 수분 크림으로 굉장히 무겁지 않은 젤 타입, 이런 가벼운 젤 타입 제형이에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여기 안에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안에 미세한 눈꽃 알갱이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알갱이들이 처음엔 좀 꺼실꺼실한가 싶은데 이렇게 좀 문지르다 보면 그냥 바로 금방 녹아요. 금방 피부에 되게 가볍게 녹아들어가지고 아주 보습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안에 무슨 알갱이가 들어있는 거냐면 세라마이드 오일 캡슐이거든요, 이 알갱이들이. 그래서 영양 보습 케어가 가능해요. 근데 제형이 또 산뜻하고 되게 젤 크림 같은 제형이라 그랬잖아요. 세라마이드 캡슐이 들어있긴 하지만 여름철에 사용해도 전혀 무겁지 않은, 게다가 어성초 성분이라서 쿨링 진정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쿨링하고 진정하는 용의 수분 크림으로 이용하기 정말 정말 아주 딱이거든요. 이게 인체 적용 테스트를 통해서 사용 즉시 피부 온도가 6도나 감소되는 것이 증명된 쿨링 진정템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는 뒷면에 보시면은 이거를 슬리핑 마스크 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슬리핑 마스크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건조한 스타일이라 겨울에도 그렇고 마스크팩을 계속 덧바르고 수면팩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이런 거 슬리핑팩 이런 거를 듬뿍 바르고 자고 아무튼 이렇게 좀 진정하고 수분 충전 해주는데 굉장히 열심을 다하기 때문에 이거를 슬리핑 마스크 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좀 좋았어요. 이렇게 듬뿍 얹어주고 자면은 진정도 잘 되고 보습감도 충분해서 여름철에 진짜 딱 쓰기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베이스는 오늘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벨벳 커버 쿠션 뉴클래스.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벨벳 쿠션인데 여기 뉴클래스라고 해서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온 쿠션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쇼츠 영상을 올렸어요. 이 쿠션 리뷰하는. 저는 이걸로 베이스를 할 건데 이 쿠션에 대한 설명은 그 영상에서 아주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베이스는 오늘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삐아 레디 투 웨어 아이 팔레트 1번 누드 블러쉬. 이 컬러 두 개 섞어서 눈두덩이 위아래 범위를 좀 넓게 쓱싹쓱싹 이 컬러로 음영을 코랄 핑크 빔이 있는 글리터 컬러를 애교살에 샤샤샤샤샤 컬러 되게 예뻐요. 이게 톤 상관없이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코랄 컬러들 예쁜 거 많이 들어있어서 되게 휘뚜루마뚜루템이더라고요. 뷰러로 속눈썹 좀 컬링해주고 오늘 마스카라는 클리오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3번 매끈 볼륨. 다음에 저의 최애 아이라이너 어떠한 상황에도 번지지 않는 프로웨이 청담 리퀴드 디파인 라이너. 오늘 비가 와서 왠지 좀 지속력 좋은 걸 쓰고 싶어가지고 오늘 좀 아이라이너를 길게 빼볼까? 쿠모 타이트라인 브러쉬로 그려줄게요. 에이프릴 스킨 트임 라이너 그림자 엔딩으로 살짝 삼각 좀 채워줄게요. 끝에만 살짝 아이라인을 길게 늘린 만큼 좀 해줘야 될 것 같았어요. 그다음에 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쉐딩으로 애교살 디테일 조금 잡아줄게요. 그림자를 조금 더 확장을 코 쉐딩을 원래 안 하는데 얼마 전에 증명사진 메이크업 찍을 때 살짝 몽글몽글하게 코가 좀 끝이 둥그러 보이게 만들어주는 쉐딩을 하고 사진을 찍었었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서 코끝이 이렇게 동그스름하게만 만들어주는 정도로 쉐딩을. 그리고 하이라이터. 진짜 이거 완전 옛날 제품인데 아직까지도 얘만한 하이라이터가 없어서 얘가 아직 최애인 듯합니다. 얘랑 클리오? 클리오 하이라이터 괜찮고 클리오 시폰 블러 틴트. 이거 클리오 해림쌤 콜라보. 제가 네 가지 컬러가 있는데 지금 세 가지밖에 안 보여요. 이 셋 중에 하나를 발라볼게요.
오, 색깔 대박 이쁘죠. 9번 남상 복숭아 핑크를 베이스로 깔고 꼬재재하긴 하지만 립 블러쉬로 끝을 좀 블렌딩을 시켜줄게요. 뭉게뭉게 핑크 이거를 안쪽에. 색깔 진짜 이쁘죠. 쿨톤 컬러다 완전. 이렇게 머리 다 정리하고 왔는데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0분 만에 촬영하는 시간만 빼면 진짜 1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초간단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했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 안녕.